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었죠. 지금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입니다. 이 사람이 어제 저녁에 MBC 라디오에 나와서 그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평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얘기한 것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저는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또 같은 반 같은 조로 2년 동안 연수를 했다. 검사 임관 후에도 수십 년 동안 교류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국의 검찰총장이라면 내색을 하지 않고 이제 불편한 관계라도 뭐 이런 뜻이겠죠. 업무상 만날 자리가 있으면 만나야 하는데 도량이 좁아도 너무 좁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보고를 받을 때 화를 내면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고 본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크게 언성을 높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저는 동기이고 나이도 비슷하다 보니까 반박을 하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참모나 후배들은 여기에 주눅이 들어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이거야 이제 뭐 그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본인의 관찰기 더군다나 같은 특수통으로 검찰 내에서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인의 주관적인 관찰기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뭐 객관적인 하나의 그 어떤 평가일 수도 뭐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화를 내고 뭐 이런 부분은 지금 그 대통령실 주변에서도 종종 흘러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선적이구나 뭐 이런 느낌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여하튼 본인의 주관적 평가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바로 그 다음 부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총장에게 여러 번 의견을 맞선 적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 예로 든 게 채널A 사건입니다. 특히 채널A 수사와 관련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한 적이 있다. 그 후에 대검 주례보고를 하러 가겠다고 여러 번 했지만 윤 총장은 끝내 보고하라는 말을 안 했다. 이래서 이제 윤 총장이 뭐 도량이 좁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얼핏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널A 사건이라는 것을 저희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발단부터 나중에 재판까지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얘기다. 채널A 사건을 거론을 해가면서 거기에 수사의 독립성을 달라. 채널A 사건이 뭐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생사람을 잡으려고 MBC와 유착한 일부 검사들이 저지른 사건 아닌가요? 잘 아시다시피 채널A에 이동재 전 기자가 있습니다. 법조팀 기자죠. 이 법조팀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따라서 부산에 내려갔다가 부산으로 좌천돼 있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한 거 다 공개됐습니다. 처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채널A 사건을 MBC 보도 이후에 MBC가 그해 3월 31일인가에 아마 보도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MBC 뉴스 스트레이트인가 뭐 거기서 보도했는데 보도하고 나서 곧바로 민원연에서 4월 7일인가 채널의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발하기 전에 이미 뭐 최강욱 그 다음에 황희석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이제 작전 들어간다 뭐 개검들 꼼짝 말라 그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짜고 친 건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검언 유착이 아니고 권언 유착이다. 근데 권언 유착 부분은 수사 안 하고 검언 유착 부분만 수사하려고 한다. 근데 그 수사의 의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생사람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검찰총장이 그 검찰총장의 최측근을 정말 생으로 잡겠다라고 하는 그 수사를 독립적으로 하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엄연히 잘못되어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잘못된 수사를 하려고 하면 검찰총장이 막아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채널A 사건이라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하고 지켜본 사람으로서 채널A 사건을 저질러 놓고 친문 검사들이 그래놓고 당시 검찰총장한테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해달라. 자기네들이 생사람을 잡으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을 하고 뭐 온갖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구속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동재 한동훈 그 대화록의 일부 그걸 악마의 편집을 해서 대검찰청을 속이려고 했는데 당시 대검 형사과장이라는 사람이 아 이거 원문을 한번 봅시다. 이건 정말 문제다. 그렇게 태클을 거는 바람에 그 시도가 실패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동재 한동훈 대화록이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전문이 공개되면서 그 당시 검찰 서울중앙지검 친문검사들이 한동훈 이동재 대화록을 짝있게 해서 한동훈을 잡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당시 그 친문검사의 핵심인 이성윤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뭐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라디오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주장을 하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관적인 평가는 그 평가대로 그냥 그거는 그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받으면 되는 거지만 적어도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팩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팩트를 이렇게 왜곡할 수가 있나? 과연 친문검사답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당시에 뭐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신성식 검사장은 또 그 대화록 자체를 왜곡해서 KBS에 오보를 내도록 하고 이 정도 되면 당시 친문검사라 신성식 검사장은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밑에서 차장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친문검사가 총동원된 윤석열 잡기 이게 채널A 사건 아니었나요? 잘 아시다시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여러 차례 뭐 증거가 차고 넘친다 국회에 가서 얘기를 했지만 증거 없습니다. 그 후에 이동재 기자 다 무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동재 한동훈 이동재 대화록에서 범죄 혐의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리저리 문제 삼았던 최강욱 의원 그 다음에 뭐 등등 여러 친분 검사들 뭐 사실 다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다 입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됐는데 어찌 보면 백일하에 진상이 드러났는데 지금도 그 사건을 가지고 그 사건은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친문검사들의 본색 아닙니다. 제가 대전제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성윤이라는 사람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성원전수원 동기로서 같은 특수통 검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를 알고 지냈고 뭐 지금도 압니다. 그래서 아마 뭐 성격 뭐 이런 거는 일부 맞는 그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친문검사와 윤석열 사장이라는 사람이 충돌했을 때 벌어졌던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다 관찰을 했던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찰했던 바를 이성윤이라는 사람은 더군다나 방송에 나오는 것도 부적절한데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또다시 왜곡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저는 뭐 상당히 충격적이다. 뭐 여기 내용에 보면 윤석열 총장은 검찰주의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검찰주의자라는 게 뭐 검찰의 뭐 무오류성 뭐 이런 걸 믿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글쎄 뭐 자기 어떤 조직의 그 예를 들어서 뭐 순수성이나 아니면 우월성 뭐 이런 걸 믿는다고 해서 그걸 제3자가 또는 다른 사람이 비난할 수 있나요? 사실관계를 따져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 친문의 대표적 검사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방송에 나온 것도 부적절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검찰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자기 친정에 대해서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아닌가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 바로
채널A 사건에 관해서 본인이 평가를 해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당시 검찰총장을 비난하는 부분, 이 부분은 적어도 저희가 관찰자로서 도저히 용납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치적 중립성 하는 것이 의심을 받아왔고, 그 의심을 받는,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자, 이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동안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 그리고 코인, 돈봉투 등등 해서 악재가 겹겹이 쌓여 있던 상황에서, 자,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계기로 대대적인 공세를 펴서 이거를 반전을 삼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이것들은 그동안 광우병 괴담, 또 사드 괴담 등등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학습을 했고, 자, 이렇게 아무리 괴담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러나 특히 이번에는 과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자, 거기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히면서 객관적인 사실에서 이 반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 학생,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선동당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올라왔을 때 이제 그걸 검증하고 또 기사를 확인하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데 막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 선동 효과는 거기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수산업자들에게만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장마철에다가, 그리고 여름철에다가 수산물이 잘 팔리지 않는 상황인데다 거기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수산물이 오염된다, 또는 우리 연근에 다 이렇게 어민들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니까 오히려 수산 이 관련된 업자들이 국회를 찾아가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절도하면서 제발 살려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다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옛날에 광우병 때처럼 그렇게 애매하게 선전한다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유튜브도 있고 SNS도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나서고 있어서 팩트를 반박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얼마 전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25차례 언급하면서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당 회의나 또는 SNS 등에서는 거의 매일 핵 폐수다, 또는 방사능 테러다 같은 극단적인 용어로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장애 집회에서는 핵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 있다면 누가 해운대 바다를 찾고 멍게를 찾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 바다를 찾아가지 말고 멍게 등 수산물을 먹지 마라, 이렇게 지금 선동하는 것도 똑같은 효과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염수 공세로 돈봉투 논란, 코인 사태 등 각종 악재를 덮으려고 했던 이 전략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코인 사태 직전인 4월 말에는 37%였지만 최근에는 31%로 더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32%에서 35%로 더 올랐습니다. 민주당을 추월했습니다. 자, K-STAT, M-BRAIN,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조사 회사의 공동조사 지표 조사에서도 같은 기간에 국민의힘은 31%에서 35%로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30%에서 25%로 5%포인트나 폭락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4개 조사 회사가 3년 전에 NBS 조사를 시작한 2020년 7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오른다는 거. 자, 그렇게 조용하고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선동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야 지지율에는 정부의 순응 킬러 문항 배제 방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염수 문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이제 하나둘씩 따져보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가 80%에 달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무돼가지고 반일 깃발을 들고 총력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지지율은 또 떨어졌다는 겁니다. 뭐 이재명도 현수막을 몇 개 걸은지 보고하라, 여론조사 또는 이 서명 받아갖고 조사하라 이렇게 해서 당에서 지시가 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먹거리 불안감과 뿌리 깊은 반일 정서 때문에 오염수 방류는 반대가 많을 것이라고 봤지만, 그러나
오염수 방류 반대를 야당에 대한 지지와 동일시한다면 큰 착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바람직하게 여길 수는 있지만 괴담 정치로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는 민주당도 아주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무책임한 정도가 아니라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선전선동해가지고 또 윤석열 정부를 때리고 있다. 그래서 아주 야비한 수법으로 보고 있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우병 선동이나 사드 전자파 같은 과거에 야당이 부추겼던 괴담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난 것도 이 오염수 공세가 잘 안 먹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보니까 다 알겠다. 그렇게 사드의 전자파가 나온다고 그 야당 국회의원들 지금 그 머리에 뭐 쓰고 복장을 이상해 입고 춤을 추면서 선동을 했지만 다 거짓말이었다. 그러니까 사드 전자파가 나와가지고 성주 참회가 전부 다 이렇게 사드 때문에 거기 튀겨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히려 전자파 때문에 피해를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성주 참회가 역대 최대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5,700억. 자, 가구의 한 절반 정도가 1억대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주 참회만 하더라도 미군에서 지금 거기 이 식탁으로 식재료로 들여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주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그런데 성주에서 나오는 참회를 바로 미군들이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전에 발표됐던 환경부 국방부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에 나왔지만 그게 환경영향평가 전혀 이상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숨겼다. 질질 끌고 있었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민주당의 오염수 괴담 정치는 오히려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하는 자충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원자력 전문가를 돌파리로 몰아세우면서 도를 넘는 선동이 진영 논리에 덜 휩쓸리는 이 중도층과 청년층에게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NBS 조사에서는 두 달 전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27%가 나오는데 그리고 국민의힘은 21%, 민주당이 중도층에서 앞섰습니다. 27대 21로 민주당이 앞섰는데 최근에서는 자, 중도층에서 민주당이 21% 떨어졌고 국민의힘이 25%로 더 높아졌습니다. 자, 민주당이 우세했던 20, 30대도 국민의힘 우세로 뒤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 오염수 공포 마케팅의 활용을 집중할수록 총선의 캐스팅 보트인 중도층과 청년층 민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괴담 정치는 우리 수산업계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스스로도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괴담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후쿠시마 핵폐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딴 것 없다.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또 극렬 지지자들이 거기 호응을 하고 있으니까